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햇볕이 아주 강렬합니다. 지금 우측에도 그 스텔스 차박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주차장 옆에는 화장실도 있고, 오늘은 아라뱃길 옆에 있는 캠핑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쭉 가다가 또 캠핑할 수 있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텔스 차박만 가능한 곳입니다. 좌측 우측 전부 여기 버스, 캠핑카, 트레일러들 뭐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측에 보면 트레일러라든지 캠핑카들이 전부 쭉 있습니다. 여기서도 캠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옆에 굴현나루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는 정서진로입니다. 동해에 정동진이 있듯이 서해에는 정서진이 있습니다. 이리 계속 올라가면은 정서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트레일러하고 캠핑카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오늘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워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음달이라서 얼었습니다. 도로가. 여기에는 지금 현재 평일이라서 그런지 캠핑카하고 트레일러 저 우측에는 세 대가 있네요. 여기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매화동산입니다. 이 주위가. 여기 좌측 주차장에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천나루 선착장을 지나면 수산물 복합 문화센터에 가서 수산물을 좀 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막 빙판이네요. 아라뱃길에 있는 자전거길입니다. 근데 눈이 와서 지금 전부 바닥이 얼었네요. 여기가 이렇게 서해 오도 수산물 복합 문화센터입니다. 25시 편의점도 있습니다. 여기 이거 특대방 겁니까? 네. 10kg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14kg짜리인데요. 어? 14kg? 14kg. 간단하게 드시면 15,000원 홍어도 있고요. 아, 이거는 뭐 들어있나요? 방어, 광어, 연어요. 방어. 방어, 연어, 얘는 생연어만. 아. 이거는 홍어만. 그래서 이렇게 세트 메뉴로도 팔아요. 회랑 해산물. 이거 여기 15,000원? 15,000원. 이거는? 아. 똑같아요. 15,000원. 홍어는 2만원. 가격? 보통. 먼게 10,000원. 가리비 20,000원. 뭐 해삼 뭐 개불 이런 거 10,000원씩 파는데요. 얘 5마리 10,000원. 해삼은 한 근에 3만 원. 한 근에? 네. 낙지는 두 마리 15,000원. 그런데 이거? 상추머. 25,000원. 한 마리에? 네. 키무에. 제가 1kg 정도 돼요. 다. 조금 넘어. 하나 가져갈게요. 네. 어디서 드실 거예요? 저? 차에서. 아. 차박하면서 차에서. 저는 오늘 여기서 야경을 보면서 차박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오도 수산물 센터에 가서 이거 해 뜨는 거 사왔습니다. 대청도 혁이네 횟집. 방어, 광어, 연어 세 가지 해서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먹는 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새 제철이라고 굴도 이렇게 네 마리나 주네요. 김도 주고 깻잎 몇 개 줬네요. 쌈장, 와사비, 간장, 고추장. 와, 이렇게 잘. 오늘은 와인, 블루베리, 소주. 방어가 제철이니까 방어 먼저 한번 먹어보죠. 기름 소금. 와, 그냥 먹습니다. 그냥 녹아.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네요. 아, 색상 너무 좋습니다. 너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장을, 고추장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죠. 하나에. 제철 훨씬 심하네요. 무시동 히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좀 심하게 날 겁니다. 아마 짜짜로니 가지고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적당히 그냥 한 두 스푼 정도 여기에 이렇게 칼향을 이렇게 좀 냅니다. 마늘도 같이 이렇게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볶습니다. 볶을 때 간장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매실 레티스도 한 스푼 이렇게 넣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양파도 넣어서 같이 볶으십니다. 짜짜로니 안에 있는 짜파게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넣어줍니다. 짜장을 이렇게 면만 끓여서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완전 짜장으로 됐습니다. 이건 뭐 완전 짜장이네요. 일반 그 짜파게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짜장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맛있습니다. 아라뱃길 야경입니다. 아라뱃길 바로 옆에서 이렇게.